쌍용 자동차 손절한 거냐? 자, 얼마 전에 그 댓글로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쌍용 자동차 손절한 거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손절은 아니고 찍을 내용이 그다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신차가 출시된 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요번 쌍용 자동차처럼 간단한 페이스리프트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리뷰할 거리가 없습니다. 별로. 완전한 신차가 나올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씹을 거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렉산 스포츠가 처음 출시된 다음에 물론 G4 렉스턴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차고 신차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렉산 스포츠는 아시다시피 미션 자체가 G4 렉스턴하고 다르고, 그리고 또 캐빈룸도 좁아지고 그 적재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역시 정말 마음에 드는 차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진과 영상 촬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신차를 산 다음에 너무나 기쁜 마음에 어느 정도 조금씩 기록을 남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찍었던 렉스턴 스포츠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렉스턴 스포츠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제 영상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리뷰어가 리뷰하는 것과 오너가, 뭐 퀄리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내뱉어내는 이런 피부에 와닿는 말들이 오히려 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보였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 차를 받아가지고 운영한 지 3년이 지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말할 거리도 없고,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동계나 아니면은 뭐 운동 성능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아 뭐 똑같겠지, 아니면 뭐 긴급 제동 기능 하나 들어갔겠지, 이런 것들로 그냥 어느 정도 성능이나 이런 것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사실 떨어진 거죠. 리프트업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루즈해진 렉산 스포츠 영상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자,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리프트업을 조금 무리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죠. 사실 순정으로 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해줘? 말해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저처럼 99%가 온로드인 사람 같은 경우는 차고가 자체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막말로 인도의 그 연석 정도의 높이라면 그냥 순정으로도 충분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낚시 어디를 가던 아니면은 뭐 캠핑을 가던 순정차로 진입 못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아마 아쉽게도 다이나믹 에디션이 1년 정도였나? 1년 만에 없어진 이유도 그런 부분에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순정 자체가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데 이만큼 올리는데 돈을 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이만큼 올릴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비싼 돈을 주고 순정보다 이만큼 더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에디션이 완전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요번에 나온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가스쇼바로 변경이 됐고, 그 정도면 부품이 바뀔 정도면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이거저거 다 귀찮아서 순정 옵션으로 그냥 다이나믹 에디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차종에 비해서 자동차의 리콜도 뭐 그다지 없고, 보증 수리 기간 안에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조금씩 받았고, 그리고 뭐 이슈화 시킨다 하더라도 쌍용 자동차 그 회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쌍용차가 망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빛을 발한 유작이 렉산 스포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99%가 온로드로 타고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낚시를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인도 수준의,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혹은 시멘트가 깔리지 않은 그런 인도 수준의 길을 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뭐 오프로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영상들은 많이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솔직히 딱히 1년 정도 타보니까 차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제가 워낙에 문제 있는 차를 많이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주기도 보통은 매뉴얼상에 2만 킬로지만 저는 1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 그때도 뭐 쌍용 자동차도 한번 갔다가
뭐 일반 카센터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엔진을 교환을 하거든요. 정비사분이 하는 말씀이 뭐 다른 타 차종 브랜드보다는 차가 좀 조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차를 몰지 않아서 차는 뭐 조용한 것 같습니다. 뭐 처음 차 시승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샀을 때 그 느낌에 비하면 미끄러져 지금. 뭐 디젤이니까 잔잔하게 이런 소음들도 좀 올라오고 이런 건 있지만 저에게 딱 맞는 제 라이프에 딱 맞는 그런 차는 확실함이 분명합니다. 2인 가족에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고 뭐 일을 갈 때나 이럴 때 장비들도 많이 실어야 되고 아니면 또 제가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미 부자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장비도 되게 많아요. 뭐 헬멧도 뭐 여러 개 그리고 뭐 옷들도 뭐 있고 그냥 캠핑한답시고 캠핑 장비도 좀 많고 뭐 이러니까 제 적재함 활용도 뭐 이런 면에서 승용차의 트렁크로는 정말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RV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패밀리 밴 그런 것들도 타봤지만 정말 짐이 많아서 앞좌석 2인 제외하고는 거의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세금도 저렴하고 제 라이프에도 맞고 그래서 쌍용차 손절할 일 없이 그렇게 오래오래 탈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고 해도 쌍용차가 아니더라도 픽업 트럭을 다시 탈 것 같긴 합니다. 우리들의 로망 있잖아요. 아시죠 뭔지? 자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였고요. 오늘은 정보 전달보다는 댓글을 보고 아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캠핑, 레저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 뭐 모터사이클도 있고 요즘은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죠. 모터사이클 뭐 이런 내용들로 계속 찾아뵙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90%가 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딱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딱 사부작 눌러주셔서 재미있는 영상 더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